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정부가 북한의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하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청와대 역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모르게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.